귀인이구나. 누가 귀인인지 이러고 잘 봐야 돼. 항상 친절해야 돼. 귀인이 왔는데 내 불친절에 날라가 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겠네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곧 이제 양력 8월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력 8월에 좀 대운의 기운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좀 어떤 띠 분들이 좀 있을까? 내가 요번에 양력 8월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삼재분들. 대박. 여태까지 내가 삼재빠라면 뭐 힘들어서 아유 삼재니까 이렇지 저렇지 했는데 8월에는 너무 좋아. 그래요? 닭띠, 소띠, 뱀띠. 그 다음에 하나 보너스 개띠. 우선에는 이제 개띠하고 이제 닭띠분, 이분들 두 분들은 내가 뭐 금전거래, 막혔던 금전거래 부분에서 좀 펴지는, 뚫리는 그런 형국이세요. 계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금전 때문에, 자꾸 서류 때문에 누락이 되고 뭐가 안 됐던 게 8월에는 좀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뭐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회사 내에서 직장 내에서나 여기에선 또 내가 승진운이 좀 있고요. 내가 시험을 보면 그게 또 합격운이 있고요. 내가 문서 뭐 자격증 뭐 이런 취득 같은 거 이런 것도 참 괜찮으세요. 소띠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또 뱀띠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임이나 단체에서 상 받을 일이 생겨. 상당히 좋은데요. 내가 그간 노력을 하고 뭐를 하고 내가 막 달렸어도 아, 나 이놈의 삼재파람인가 왜 내가 그만큼 누구한테도 인정을 받아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누락이 됐던 게 희한하게 8월에는 내가 상 받을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내가 또 이제 내가 문서 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딜 찝어놓은 매물 같은 게 있어. 그럼 내가 그거를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내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내놨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누가 자꾸 보러 와. 내가 생각외로 내가 내놨던 그런 금전 거래 보다 좀더 높게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좀 이런 운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8월에는. 나 그래서 삼재 이렇게 셋띠 들어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8월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길래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 아니, 이게 보통에는 이제 삼재라 하면 그 되게 좀안 좋게 되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삼재라고 해서 12달 다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나마 8월엔 정말로 괜찮아요. 이게 양력 8월도 그렇지만 음력 8월까지 괜찮다. 이 팔자라는 숫자가 잘 맞아요. 이분들하고. 개띠분들은 그동안 좀 내가 뭘 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거 이런 게 조금씩 많이 좀 풀리는 형국이야. 누가 귀인이 나타나. 누가 귀인인지 이러고 잘 봐야 돼. 항상 친절해야 돼. 귀인이 왔는데 내 불친절에 날라가 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겠네요. 오늘은 매아신녀가 이렇게 양력 8월, 보너스로 음력 8월까지 괜찮은 띠, 대운, 상승 이렇게 대포 게이지 올라가는 띠들을 이렇게 네 띠를 한번만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요 근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요 근래요? 요 근래는 이제 좀 이렇게 뭐 저야 뭐 똑같지 항상 뭐 상담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랬는데 요 근래에 제가 잠깐 짧게 며칠 쉬는 타임이 있었어요. 그 타임 때 이제 저희 신도분들이랑 같이 이제 정말 정말 내가 이렇게 오시는 그 신도님하고 정말로 개인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어. 우리가 이제 광릉 수목원 쪽에 이제 맛집 가갖고 신도분들하고 맛집 가서 이제 맛있는 밥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가까운 사찰 거기 쪽에 이제 연꽃축제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갖고 또 연꽃축제 하는 거 연꽃 이렇게 거기도 또 거닐면서 좀 이런저런 좀 많이 담소 같은 것좀 나누면서 좀 즐거운 시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신도분들하고 되게 재밌게 잘 지내시나 봐요, 선생님께서. 근데 이렇게 오시는 게꼭 이제 또 초하루 날밖에 거의 볼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이제 아쉬운 것도 많았는데 정말 동네 언니, 동생 뭐 이런 거뭐 이러면서 그냥 뭐 이러면서 좀 친하게 좀더 요번에는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힐링 많이 하고 와갖고 그분들 역시도 좋았다고 그러고 우리 또 언제 가요? 언제 가요? 그러더라고. 또 가요? 한번 시간 내갖고 이제 막 그랬었긴 했는데 근데 요번에 희한하게 같이 힐링하러 가신 분들 삼재띠들이 반 이상이었어. 근데 이제 또 그나마 다음 달엔 또 괜찮아지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